함께 놀러 가는 날 우리 할머니 이 세상에서 제일 제일 내가 왜 할머니로 나와야 해? 무서워. 그냥 가지 말자. 왕자님 그래도 가셔야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데요. 날 괴롭히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지. 만날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혼내시기만 하고 치. 그건 다 왕자님께서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래? 그런 거야? 좋아, 그럼 할머니한테 확인해보자고. 빨간 모자 아이쿠 왕자 녀석이라고. 오늘 할머니 댁에 간다. 좋아, 내가 먼저 가서 놈을 기다려야지. 놈을 없애. 나는 완두선의 왕이 될 수 있으니까. 와, 꽃밭이야. 비비 왕자님. 할머니 댁은 저쪽인데요. 예의 없긴. 빈손으로 방문하는 건 지구에선 대단한 신뢰라고. 할머니께 드릴 음식은 왕자님이 이미 다 드셨잖아. 야야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이 아름다운 친구들은 꽃을 사랑하지. 넘치는 사랑만큼 꽃을 따다드리자고. 네? 바보 아이쿠 녀석, 이 정도면 깜빡 속겠지. 어서 와. 오, 빨간 모자가 왔구나. 이리 좀 더 가까이 오렴. 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죠? 말이야, 로션을 안 발라서 그렇지 뭐. 목소리도 이상한데. 비비. 네. 지문 분석 모드. 목소리 분석 모드. 공채 분석 모드. 이 녀석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검색 완료. 할머니가 아님. 할머니 아니라는데? 당연하지. 난 달라졌거든.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달라져요? 그래, 돌이켜보니 아이쿠 왕자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어떤 장난을 쳐도 참기로 했어요. 못된 장난, 위험한 행동을 마음껏 해도 절대로, 절대로 못내지 않겠다고. 아무리 생각 없는 녀석이라고 해도 이런 말에 넘어올까? 비비, 뭐하니? 준비해온 걸 드려. 이제. 아차! 이게 다 뭐야? 아차! 가렵고 기침해. 아차! 콧물. 안 되겠다. 두고 보자, 아이쿠. 아차!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아, 감동하셨네. 쫓아가자. 아차! 어디 가는 거야, 아이쿠? 할머니를 쫓아가요. 네 할머니 나잖아. 에? 할머니가 둘이네? 난 저 할머니가 더 좋아. 그쪽으로 가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왜요? 길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식물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함부로 아무거나 먹거나 만지면 위험하다고. 어떤 식물은 맨살에 스치기만 해도 붓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으니까 숲이나 산으로 놀러 갈 때는 될 수 있으면 긴 옷을 입고 꼭 목이 긴 양말을 신어서 피부를 보호하도록 해. 모양과 색이 예쁘다고 식물이나 열매를 먹으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독버섯들도 만지거나 먹으면 어지럽거나 숨쉬기가 힘들고 구토를 하거나 피부가 가렵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리고 혹시 식물에 가시에 찔리거나 스쳤을 땐 의심되는 식물을 병원에 가져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해. 예, 알았어요, 할머니. 글쎄, 누구시냐니까요? 야, 이놈들, 이제 주인도 못 알아보다니. 나다, 가르망백장. 하지만 목소리가 이상한 거려. 아이쿠 녀석한테 당했어. 이렇게 피부는요? 야, 그만 주지 못해.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와, 이거 안 와? 어?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정체불명의 침입자 발견. 야, 이놈들, 누구 보자. 아이쿠.
열심히 잠들기만을 기다렸지.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며 지내온 지난 세월. 당신도 똑같이 아주 똑같이 당해봐야 해. 여, 왕자님! 이 녀석, 나 몰래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왕자님, 아무것도. 뭔데 그렇게 숨기려는 거야? 이리 내놓지 못해. 안돼요 왕자님, 이것만은. 이게 뭐야? 맛있는 거 줄 알았더니 도시시한 인형의 집이잖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실제와 똑같이 만든 섬세한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걸요. 그래? 너와 내 처지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만 빼고 말이야. 왕자님, 그건요. 반역이다! 용서해주세요. 이건 단지 저의 취미생활일 뿐이라고요, 왕자님. 이 녀석이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려고? 어딜 간 거야, 아이쿠? 빨리 나오지 못해? 오늘이 대청소하는 날인 건 알고 있지? 난 청소가 정말 싫단 말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여기 스마트! 이게 뭐야? 이 녀석 또 잔꾀를 부렸군? 찾기만 해봐라! 좋아! 계속하라고! 이 천국 같은 평화! 쓸모없는 고물로봇이지만 이 홀쭉이 광선만은 꽤 쓸만하단 말이야. 하지만 홀쭉이 광선을 자주 쐬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렇다! 너랑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아? 이 반려자! 우와! 이게 뭐야? 으이그, 아이코의 말썽과 집안일은 정말 폐지해도 끝이 없어. 하지만 이건 장난감 집이니까 괜찮겠지. 장난감 집이라뇨? 이 집의 모든 건 실제와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고요? 뭐라고? 왜 그래서 왜 쓸데없지?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술인의 자세지요. 넌 예술인이 아니라 시정러버시라고. 어쩌지? 어떻게 해? 알아내 빨리. 네, 알겠습니다 왕자님. 홀쭉이 광선을 막고 몸이 줄어들어 고용집 속에 갇혔는데 누군가 집을 흔들어. 위험에 맞닥뜨렸을 때 안전을 지키는 방법. 그런 건 목록에 없다는데요. 당연하지, 이 바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던데. 아버지. 이게 뭐지? 지표면으로 나올 때 땅이 갈라지면서 흔들리는 자연재해를 말해요. 심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흔들리거나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물건들에 맞아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얼른 머리를 숙이고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들어가야 해요. 만일 보호자가 없다면 비상구의 문을 조금 열어놓는 게 좋아요. 문이 뒤틀려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건물을 빠져나가야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고장이 나서 갇힐 위험이 있으니까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더 안전하겠죠. 또 밖에 있을 땐 담장이나 간판 등 넘어지기 쉬운 물건들 옆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머리를 보호하며 가까운 공원이나 광장 등 넓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린 후에도 남아있던 지진으로 다시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이제 충분히 기다렸으니까 얼른 원래대로 만들어줘, 비비. 네, 왕자님. 너무 무서웠어, 비비. 분명 이 녀석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어서 나오지 못해, 아이코. 거울아, 거울아, 이 우주에서 제일 잘생긴 생명체는 누구냐?
은하계. 아니, 은하계 저 너머에도 왕자님만큼 잘생긴 생명체는 약신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때론 외모가 뛰어나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왜요? 사람들은 내 눈부신 외모에 눈이 멀어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속을 보려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가요? 너 역시 내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햇살지! 야호! 왕자님, 대체 뭘 하시려고요? 이걸로 지구인들이 못 알아보게 변장. 아이고, 내가 아끼는 화장품으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 말썽꾸러기 녀석, 얼른 씻게 욕실로 따라와. 씻어? 벌써 씻었다고 깨끗이? 불과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완두성 왕족은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돼. 지구인들처럼 매일 씻는 건 물 낭비예요. 우리 완두성에서는 왕족들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얼음별에 있는 커다란 얼음을 녹여서 목욕을 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르지. 어머, 그래? 물론이지. 잘 들어, 레미. 목욕을 자주 하게 되면 꼭꼭 숨겨뒀던 나의 잘생긴 외모가 남김없이 드러나게 돼.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눈이 부셔서 날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겠지? 왕족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려면 그들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다가갈 수 없는 왕자님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주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그럼 난 아무도 찾지 않은 왕궁에서 홀로 쓸쓸하게 지내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난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돼. 정말이야, 비비? 네? 네, 정말입니다. 사용하는 이 욕실에 이봐. 난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니까. 완두성 왕족은 1년에 한 번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야. 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곳곳에 숨어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지키도록 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 있으면 미끄러우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해. 아까처럼 욕실 바닥에서 뛰어다니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그리고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겠지? 일단 물을 틀기 전에 수도꼭지 손잡이가 적당한 온도에 맞춰져 있는지 보고, 나오는 물이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해. 뭐든 적당한 게 좋아. 욕실에 놓여있는 비누, 샴푸, 린스, 그 밖에 몸 세정제들은 몸속에 들어가면 아주 해로우니까 실수로 입에 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부모님이 설명하신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해. 그리고 집에 혼자 있을 땐 간단한 손 씻기 정도면 적당하고, 목욕은 돌봐줄 가족이나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하는 게 좋아. 완두성 왕족들은 1년에 한 번만 목욕을 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그 왕족이 아이쿠 왕자님 뿐이었다는 게 문제였지만요. 아이쿠 왕자님은 목욕을 유난히 싫어하셨죠. 그래서 지저분한 왕자님 곁엔 아무도 다가가려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도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는 거 잊지 말아야겠죠. 비비, 샴푸 가져오라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것이 모자라요. 아이들을 버리고 오세. 새엄마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헨젤과 그레텔은 숲속에 버려졌답니다. 야야, 됐다! 이
이 기회에 집에서 나와 따로 사는 것도 좋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의외로 명랑하고 씩씩한 헨젤이었어요. 왕자님, 아니 헨젤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는 길에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뿌려놨거든요. 그 빵 부스러기 흔적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또다시 정처 없이 숲속을 헤매던 아이프 왕자. 아니 헨젤과 그레텔. 비비 배고프다. 아니 저 그레텔 마당에 떨어졌던 걸 다 주워먹거든 또 배가 고파요. 좋은 냄새를 따라가 보니 음식으로 만들어진 집이 보였어요. 이게 웬 떡? 아이쿠 왕자가 제 발로 이것을 찾아오자니 전혀 상관없어. 내가 왕이 될 수 있지. 일단 차를 대접해서 안심시킨 다음 온갖 먹을 것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어디로 사라졌니? 왕자님 어떤 음식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드시면. 아까 빵 조각을 흘리고 다닌 바보네 집인 게 틀림없어. 그건 제가 뿌린 거라고요. 그리고 드실 때 드시더라도 손을 씻으셔야. 아이 됐냐? 이놈들 내 집을 그렇게 함부로 다 뜯어먹다니. 이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 저 이 은행 꼭 갚을게요. 못 막혀. 저 녀석 저렇게 마구 먹으면 모두 소용없잖아. 작전 변경이다. 두고 보자. 아이쿠. 같이 먹어요. 뭐야 저 사람 또 빵을 뿌리러 가는 건가? 빵은 제가 뿌렸다. 됐어요 왕자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하다. 왜 그러세요? 내 배가 왜 이러지. 배 아파.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천사가 나타났어요. 헨젤 넌 식중독에 걸린 거야. 식중독? 그게 뭐지? 식중독은 나쁜 병균이나 그 밖에 해로운 것들로 더럽혀진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이야. 식중독에 걸리면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게 된다고. 눈으로 보기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재료는 신선한지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꼭 익혀 먹어야 하는 고기나 해산물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병균들이 숨어있다고. 이놈들! 다시 먹지 말라고! 지구인!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못 오게 하지? 다음 세 가지만 기억해. 씻고, 익히고, 끓이는 것. 첫째, 손 씻기. 아무리 깨끗한 음식도 병균이 가득한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해. 둘째, 음식을 먹기 전에 잘 익었는지 꼭 확인해야 해. 충분히 익히지 않고 조리한 음식엔 각종 세균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음식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세 번째, 물은 끓여서 먹는 것이 좋아. 특히 여름철엔 물에서 병균이 더 잘 자라. 항상 부모님이 주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알았어. 앞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씻고, 익히고, 끓인다. 좋았어. 아이고, 결국 아이쿠 녀석이 내 집을 다 먹어버렸네. 야, 이란! 배고프다. 어떤 바보가 빵 조각을 흘렸잖아. 감사합니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카르망 씨, 증상이 어떠세요? 어? 복통, 구토, 설사,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 촉촉하게 비내리는 오늘 왠지 기분이 차분해지는군요. 오늘만큼은 창가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 모든 미움
하고 싶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셨을 시간인데 카르망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카르망 씨에겐 저희가 마련한 선물을 선물 따위 필요 없어. 백작 백작 그냥 카르망이 아니라 카르망 백작님이라고 부르라고. 아유. 그럼 그렇지 참아야지. 참아야 하는데 내 성질이 이렇게 험악해진 건 모두 아이코 왕자 바로 그놈 때문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코올리게 꼬마 녀석의 생각 따위로 시달리고 싶지 않아. 여봐라 우산을 가져와라. 그냥 이 비를 음미하면서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싶구나. 뭐? 난 그냥은 못 놔두겠어. 누구냐? 당장 나와! 나오라고! 비겁한 자식! 잡으시라니까요. 어떻게 참아? 저 위에서 어떤 놈이 자꾸 나한테 물을 뿌려줘요. 좋아!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다! 비라는 거예요. 뭐, 비? 네, 왕자님. 비라는 것은 지구의 대기 속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연현상입니다. 비가 내리면 지구의 식물들이 싱싱하게 쑥쑥 잘 자라나게 되지요. 이 녀석처럼 자란단 말이지? 아이고, 왕자님. 잘못했어요. 아이, 그럼 애미. 아이코 왕자님을 모실 땐 23,500일은 7가지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 시끄럽고 지긋지긋한 놈에게서 벗어나 맛보는 이 조용한 휴식. 모름덩이다! 저기 잠깐만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주고 싶었건만 왜 이런 날까지 내 앞에서 얼쩡대는 거냐고! 왜 다큰 어른이 길에서 울고 그래요? 이상한데?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아. 어? 그럴리가! 잘 들어, 모르는 꼬마야. 비 오는 날엔 그렇게 뛰어다니면 안 돼요. 왜? 멋진 보내기를 마치자. 아니, 그게 아니라 비 오는 날은 빗물에 젖어서 길이 미끄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길에서 함부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다가는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단다. 특히 비가 오는 날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일은 아주 아주 위험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해요. 왜? 왜냐하면 빗물 때문에 유리창이 흐려져서 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볼 수가 없거든. 게다가 갑자기 도로로 휙 뛰어들면 빗길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차가 제대로 멈출 수가 없단다. 아이쿠! 비가 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위험하겠지?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차들이 다니는 길에서 장난을 치거나 신호가 깜빡이는 횡단보도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옷을 입어야 안전하겠지. 또 한 가지,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꼭 비옷을 입거나 우산을 써야 해요. 우산을 쓰고 길을 걸을 때는 우산의 시야가 가려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를 보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기울여서 쓰지 말고 주위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올려서 쓰거나 이렇게 투명한 우산을 쓰는 것도 안전하단다. 비 오는 날에는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집안에서 노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잘 알아들었지? 응!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엔 밝은 색 옷을 입고 우산을 올려 쓰고 뛰지 말고 차 조심하랬지? 비 올 땐 아예 집안에 있는 게 더 안전하고요. 집으로 가자! 근데 저 사람 어디서 봤는지 아직도 생각이 안 나요, 왕자님. 이 바보야! 우산 잠수잖아! 그리고 사연을 보내주신 카르망 씨는 빨리 감기가 낫기를 바랍니다. 카르망 공덕 백작이라고! 22,135페이지 여기 끝. 팝
팝콘. 팝콘 만들기. 가운데 버튼을 잡아당기고 팝콘을 넣은 다음 오른쪽으로 두 번, 왼쪽으로 세 번,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반만 돌리고 이번엔 왼쪽으로 반의 반을 돌리면 다 됐다. 이제 10초 동안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군. 저 왕자님, 이건 팝콘 만드는 법이 아니라 타임머신 사용법 같은데요. 뭐? 우와, 왼쪽으로 반의 반의 반이었잖아. 그걸 왜 이제 알려주는 거야? 어디 계세요? 어? 왕자님! 괜찮으세요? 어? 왕자님? 원시인인 것처럼 하고 있었다고. 이제 빨리 현재로 돌아가자. 비비, 타임머신을 다시 작동시켜. 아니, 그건 왕자님이 다시 버튼을 돌려주셔야 하는데요. 이 술법도 몸을 넘어갔더니. 오른쪽으로 두 번, 그 다음 뭐였더라? 제대로 돌아온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왕자님.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니? 대체 이 녀석들이 아이쿠요? 비비, 타임머신을 작동시켜라. 지구 괴물을 피해 과거로 100만 년. 과거를 뭉간 불바다로 만들 셈이야?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 불.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무섭고 위험하기도 하다고. 한번 시작된 불은 주위의 벽지나 커튼 등으로 옮겨붙으면 순식간에 번져서 집을 태우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함부로 성냥이나 라이터, 촛불 등을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만지거나 화약이나 폭죽 등으로 불장난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지? 만약에 집 안에 있을 때 불이 났다면 혼자서 불을 끄려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불이야 외치면서 불이야! 불이야! 얼른 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주위에 아는 어른이나 경찰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 물론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해야겠지? 불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타오르게 되는데 상황에서 뛰거나 몸을 흔들게 되면 공기가 더 잘 통하게 돼서 불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불을 끄려면 일단 그 자리에 멈춘 다음 불이 붙은 곳을 바닥으로 가게 해서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몸을 굴려야 해. 그리고 가능하다면 젖은 담요로 몸을 감싸주면 더욱 좋겠지? 알겠다, 지구인. 불이란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어린이 안전 교육은 아이크.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